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밥은 먹었어요? 일단 시험지는 좀 꺼내뒀으면 좋겠고, 내가 일단 시험을 풀어보고 나서, 뭐, 이 정도 점수가, 등급대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겠다 하고 이제 카톡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확실히 시험장에서 푸는 거랑 방구석에서 푸는 거랑 좀 차이가 있구나.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있는 예상 등급컷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메가스터디는 낮게 잡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는데 학생들이 실전 연습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뭐 뭔지는 좀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좀 어렵게 느낀 것 같아.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난이도 측면부터. 네, 사이트에 올라오는 등급컷과는 조금 다르죠. 제가 살짝 더 높게 잡았는데 이것도 많이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 문제 정도씩은 전또 높게 잡았었거든요. 한 86점, 한 89점 정도 잡았었는데, 오히려 더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 원흉은 아무래도 문학 때문 아니겠느냐. 일단 오답률 1위 문항은 물론이고, 탑5 안에 독서 문항보다도 문항들이 좀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기출 문제에 입각해서 보면 평가원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많이 구현하려고 애썼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EBS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까지 직접 연계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쳤거든요. EBS 부분이랑.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 관리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뭐 지금 이 영상은 총평이라고 하나 시험장에서 보지 않은 제가 뭐 평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짧게, 어차피 총평 영상 길지 않잖아요. 짧게, 가장 어려웠던 문학 중심으로 간단한 풀이 및, 이런 건좀 기출 문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끌고 왔어.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 시험지를 펴두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냥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딸깍거리면서 듣지 말고 시험지를 펴두고, 짤막한 강의를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등급컷은 이거보다 메가스터디는 좀더 낮게 잡고 있고 난 이거보다 사실은 좀더 높게 잡았었다. 이유는 문학과 언매 쪽에서 있었다고 보고 독서는 좀 적당히 나왔던 것 같고 화작은 뭐 그냥 굉장히 평이했죠. 그래서 이 정도 진단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본격적으로 문학 자체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읽기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현대시 읽다 보면은, 마음의 수수밭? 무슨 얘기하는 거지? 내용 독해도 잘안될 수도 있고. 고전소설 읽다 보면, 애초에 초반부터 인물 정리하면서 읽을 걸 하는 후회도 한 친구들 많죠? 인물 파악도 어려웠었고요. 현대소설 읽다 보면, 이 그라는 인물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납득이 안 가기도 했을 거고요. 그쵸? 고전 시가와 수필 세트, 이 수필, 도대체 그래서 좋다는 게 자연이라는 거야? 아니면, 공부 수행하는 거야. 뭐가 좋다는 거야?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지문 다 내용 파악이 어려웠어요. 보통 그래도 한두 지문 정도는 주면서 들어가는 게 문학 파트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지문, 그러니까 네 세트 다 지문 독해가 일단 어려웠어요. 두 번째, 문제도요. 골고루 냅니다. 잘 보면은 정서 태도, 반응 태도, 그게 결국 문학의 본질이자 핵심이죠. 거기와 관련된 문항들도 충분히 있고요. 요즘 문학의 비문학화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문학집을 그냥 정보가 가득한 텍스트로서 있는 그대로 읽기를 요구하잖아요. 어떤 잡다한 감상보다도 그러한 문제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사설 콘텐츠나 시도교육청이 요거 밸런스를 좀잘못 잡거든요. 근데 교육청이 너무 잘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메가스터디 컨기실과 처음에 카톡할 때, 문학이 일단 까다로운데 퀄리티가 너무 좋다. 말씀 풀면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정리해보면, 지문도 상당히 수준이 있었고요. 문항 배치도 굉장히 고르게, 편중되게 출제한 게 아니라, 이런 측면도 고르내고, 저런 측면도 고르게 돼서, 정말 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발라낸 시험 아니었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답률 1위, 도 문학 문제일 것 같고요. 일단 탑5 안에 한 3문제에서 4문제이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해봅니다. 지문 편집도 잘했고 문제들도 좋았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지문이 좋았고 문제가 좀 어땠는지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간략하게 해설을 좀 해볼게요. 간략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좀 일단 1차 고비를 느꼈을 거라고 보거든. 요두 문항 어때요? 심장 봐보시고 시험지를 펴놓고 들어야 돼. 먹을 거 꺼내놓고 듣지 말고 먹을 거 먹으면서 카톡하면서 들어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19번 틀린 친구들은 가작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가작품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 태도. 여러분, 보기에서도 사실 힌트를 주거든요. 조금 어려웠다 치더라도 보기에 힌트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여기다 그냥 모아서 써야겠다. 왔다 갔다 또 지우고 그러면 또 오래 걸리니까. 고전시가 가작품이요. 지문 독해가 조금 어렵더라도 보기 힌트도 있고, 무엇보다 기출. 얘들아, 강기분에서, 아, 뭐 강기분은 안 들었었더라도, 어찌됐건, 21라운드 기출 풀어봤을 거 아니야. 만흥 기억나? 만흥? 연시조. 야, 만흥도 모르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어? 만흥에서, 일수에서, 얘들아. 어떤 내용 나오니?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전원에서 묻혀 사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해. 그 단어가 뭐야? 그치, 혐의지. 집중해서 들어요.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혐의라고 일컬어요. 즉, 전원, 자연에서 묻혀 사는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근데 일수에서는 약간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불렀는데 끝까지 지문 타고 내려가 보면 진짜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거야? 아니야. 그냥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춰서 말했었던 것일 뿐이지 자연에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높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삼수, 사수에서 비교 표현 기억나? 자연에서 묻혀 사는 건 삼정승의 지위보다도 높고 천자의 지위보다도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대관절, 왜 갑자기 만흥이라는 기출 문제를 끌고 오십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보기에서도 얘기하듯이 글자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이고 내 생에는 우활하다, 우활하다, 우매하다, 어리석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어리석은 이유, 측면도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나 어리석은데 이 작품 딱 그대로 대입시켜 볼게요. 이 작품 나 어리석다, 우활하다, 어리석다. 근데 보기에서도 말하죠. 보기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서 우월함을 지켜나가겠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예요.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내 신념엔 이게 맞다. 얘들아, 그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이 작품에서 밑줄 니은 세줄 아래 봐봐. 우월하다, 우월하다, 그토록 우월하다. 말은 이렇게 하거든? 근데 다음 줄 봐봐. 사계절 흐름 나오면서. 춘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하며. 그러니까 자연 즐기다가 집 가는 걸 깜빡했다 이거야. 그럼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고전시가에서 자연 즐기는 게 진짜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말은 자연 감상하다가 집 돌아가는 걸 깜빡했다 이렇게 말은 했으나 자기 삶에 대한 긍정과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여름도 봐보세요. 하정에 잠을 들어 꿈깰 줄을 어이하며. 여러분 고전시가 클리셰잖아요. 낮잠 솔솔 자면서 여유로움 느끼는 거. 그걸 지금 어리석다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단어만 우월하다고 말한 것뿐이지, 아, 나,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거, 내심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어리석다고 했으나, 나 이거 나름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이거죠.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자연에서 사는 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난 이게 좋아, 이건데, 그 맥락에 비추어서 뭘 읽어야 돼요? 두줄 아래 사시 가경을 암울한 줄 모르라. 이렇게 경치 즐기는 거, 아니 난 어찌할 줄 모르겠다. 너무 좋다. 말로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꼬? 인간시비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일신의 번성과 쇠락 백년을 근심할까? 무슨 말이에요? 자연에 사는 게 이렇게 좋으니까 말은 어리석다고 했는데 속세에서의 근심 뭐예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 자연의 가치를 두고. 속세, 근심, 걱정 안 하겠다.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이걸 묶어서 보셨어요. 좀 묶어서. 그러니까 굵은 글씨 문제를 대할 때, 우리 19번 틀린 친구들은, 아휴,
일단 지문도 못 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은 어리석다고 했으나 자연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속세 신경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긍정하는 겁니다. 지문도 못 읽었지만 문제 푸는 습관도 잘못된 거죠. 굵은 글씨를 볼 때, 넌 진짜 굵은 것만 보이니? 주변도 같이 봐야 되더라. 그래서 인간시비 듣도 보도 못했다. 아이고, 난 어리석구나. 3번 선지. 세상 물정 어두워서 난왜 이렇게 괴리를 느꼈느냐. 안타깝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네, 다시 말하지만 긍정한 겁니다. 자연을 신경 쓰고 속세를 멀리한 자신을 은근히 자부심 느끼면서 은근히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의 선지죠. 그래서 화자의 안타까움, 뭐 괴리를 느낀 안타까움 찍찍했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표출했다. 이렇게 보셨어야 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출 문제부터 다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런 대표 작품들을 보시면 그 고전 시간 클리셰죠. 비슷한 걸 판박이에서 쓰거든요. 어리석은 척하지만 자기 삶에 은근한 자부심이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지문 독해를 똑바로 했었어야 됐고 굵은 글씨 문제 풀때또 속은 거야. 또 굵은 글씨만 본 거예요. 또 굵은 글씨만 봤다 이거죠. 자꾸 굵은 글씨만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주변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23번 틀리신 분들. 결국에는 수필은요, 작가의 태도를 이해해야 돼요. 작가의 태도. 작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시작할 때는요, 자연이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1문단을 잠깐 봐보시면, 다백운이라는 편액을 걸고 혼자 막 웃으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굵은 글씨 봐봐.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걱정이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자연에서 산도 계속 보고 싶고, 그두번 줄에 구담의 군옥봉 보이시죠? 산봉우리 말하는 겁니다. 산봉우리들도 계속 보고 싶고, 구름도 계속 보고 싶은데, 항상 못 봐서 너무 걱정이야.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봐도 산이랑 구름을 긍정하고 지향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와요? 조금 그 중략 위에 굵은 글씨 딱한 단어. 산 보이시죠? 산. 그 바로 왼쪽 봐보세요. 그산한줄 위. 나의 근심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못 본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다. 우리의 선호나 기호도 사실 그렇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 좋은 구름이 없더라도 걱정할 겨를 있겠느냐. 걱정할 필요 없다. 게다가 세주 아래. 이거 계속 보다 보면 어떻대요? 어떤 물건에 불과하게 돼서 결국 너 실증 날 거야. 어, 뭐야 그러면? 태도 변화의 서막이죠. 산, 구름 너무 긍정적으로 여기는구나. 아, 자연의 소재고 사실 되게 상투적인 접근이잖아요. 일반적인 접근이고, 아, 자연을 긍정하고 뭔가 속세를 부정할 줄 알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뭐를 궁극의 가치력입니까? 그 중략 전에. 끝 다섯 줄을 잠깐 봐보세요. 여섯 줄인가? 그러나 기장밥을 먹고 배옷 입고 가죽 띠를 두르고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 책이요 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 굵은 글씨 보이시죠? 이런 일은 정신을 평안하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을 튼실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결론 이게 제일 좋다는 거죠. 나를 수양하고 공부하는 것 이게 궁극의 가치다 이겁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태도 변화를 좀잘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자연이니까 좋아! 이러고 그냥 끝났다면 결국 정확하게 읽지를 못한 거겠죠. 그리고 한 번에 찬스는 더 줬어요. 중략 바로 다음에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묻 산봉우리가 비록 기이하긴 하지만 변화무쌍함이 구름에 그것엔 못 미치고, 못 미치고 아래서 봐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봉우리는 한계가 확실히 있어. 이건 구름보다도 못해. 구름은 뭐라 그래요? 또 구름의 기이한 변화도 언제나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화창한 날만 못해. 화창한 날만 못하다 아래 써보세요. 한계가 분명하다. 한번더 너한테 알려줬잖아.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것들 한계가 분명한 것들이다. 그러면 다시 말해주잖아요. 약간 나대의 법비 느낌 같지 않아? 그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뭔데? 나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말 봐봐봐. 마음의 기쁨을 주긴 하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외부에 있는 것들이다. 외물에 불과하다. 완전 평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외물에 있는 것이니까 이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것은 뭐예요? 나의 일상, 나의 수양, 나를 수양하는 거,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네 번째 줄. 장차 밭 갈고 고기 잡아 끼니 마련하고 옷을 짓고 유유자적하고 또 나왔다 책 읽고 공부하는 거. 글 읽고 이치를 생각한다면 이 즐거움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대요. 이게 하자가, 아니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선망했던 겁니다. 그런 태도를 좀 정확하게 알았다면 23번 풀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23번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2번 선지. 맑은 구름을 즐거움을 주는 자연물 중에서도 선호하는 이유는 나의 즐거움이 말없음에 있어서 나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에 싫증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싫증이 날 거라고 했죠. 계속 보다 보면. 그러니까 벌써 나의 태도상 틀렸고요. 맑은 구름을 선호한 이유는 말 없이 고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무쌍에서, 변화무쌍에서. 그래서 이유도 좀 잘못됐다. 틀린 이유가 겹겹이 있거든요. 선호하는 이유도 잘못됐고, 작가의 궁극적인 태도도 잘못 얘기한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럼에도 이 작품은 끌고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가작품 애초에 잘 읽었었어야 됐고, 굵은 글씨 대하는 태도가 좀 정확했었어야 됐다. 말씀드렸고요. 현듯이, 뭐 그냥 요건, 요 정도? 마음의 수수밭 읽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정도? 가지무는 독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26번 풀이 때문에. 시적 상황에서 어둠을 내몰고 싶어 한다는 것에서 어둠을 싫어한다는 거 느껴지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연에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 불결한이라는 시어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간밤의 서리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 서리도 내몰고 어둠도 내몰아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쵸. 뜨거운 태양이 필요합니다. 밝은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태양아, 태양아 이러면서 너가 이 어둠을, 응? 이런 걸좀 내몰아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화자는. 그래서 이연을 잘 보시면 태양한테 화자가 요구하는 것들이 열거 나열되어 있어요. 아, 우리 강기문에서도 참 많이 썼던 건데. 제가 이제 고전이고요. 현대시 들어가 볼게요. 야, 내가 이거 진짜 해설하면서 참 많이 얘기했었던 거야. 여러분, 이연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볼래요? 동일 맥락 하에서의 열거. 지금 이연에 태양아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이렇게 막 열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 다 같은 의미로 묶이는 겁니다. 뭐예요? 이런 어둠, 이 서리 같은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내몰아 세우기 위해서 태양이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잔디밭 흰 방천에서 불결한 서리를 핥아버리는 것, 그리고 요람을 흔들어 주는 것,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와 주는 것, 이건 화자가 원하는 겁니다. 다 같은 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26번 1번 선지 봐봐.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한 것은 내적 혼란이 심화되는 거야? 아니면 화자가 이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지. 이거 이연은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만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26번 다 1번 하셨어야 됐고. 아, 25번? 이런 걸로 틀리면 안될 텐데. 같이 한번 해보죠. 여러분. 마음의 수수밭.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 난 지금 마음 상태가 이래. 아, 나는 오늘 기뻐. 나는 뭐 오늘 시험 잘 봐서 뭐 좋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인들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자연물을 통해서 빗대어서 표현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밭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떠올려 보니까 내 마음 상태가 좀 황폐하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환기도 되겠지. 여러분들도 오늘 시험 잘 봤어도 그간의 역경을 생각하면 고생도 있었으니까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마음의 밭, 밭을 보니까 어때요? 보릿고개, 보리밭도 보여요. 또 뭐도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밭을 갖다가 여러분 어떤 걸로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 상태로 생각하면 돼요. 굵은 글씨,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느껴지고 또두주 아래 그림자가 암처럼 깊대요. 암, 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 보니까 아 이런 마이너스 측면도 있어. 근데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산을 오르려고 하고 하늘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케이? 그래서 어찌됐건 올라가면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과 하늘을 지향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겨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겨내기 위한 그 과정 아니야? 밑줄 미음? 산 옆구리를 끼고 결국 절벽에 오른다니까? 산 높이 올라고 하늘을 보는 행위다. 극복의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줄 미음, 좌절을 했다. 25번에 5번 선지 안 됩니다. 오히려 오르는 과정에서 거치는 것,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야 되죠. 극복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25번에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상태를 밭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그 접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결국 시는 정서 태도를 파악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 좀 읽어가는 과정 연습을 하는 데에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현대소설입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한 거예요. 감 기분 때부터. 결국에 1인칭 약간 관찰자 시점스러우면은 나가 서술자잖아요. 나가 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의 심리가. 이 나의 심리가 곧 뭐예요? 이게 서술자의 시각이거든요. 나가 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건 주인공은 얘잖아요. 왜 우리 마치 1사 수능에 또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현대소설이죠. 이건 그냥 소문의 벽이랑 똑같아요. 1사 수능 소문의 벽. 박준처럼 얘도 얘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얘만의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서술자에 나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딱두 축을 읽으면 되네요. 지금 그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나의 심리는 뭔가? 그의 변화를 파악했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중약 전에, 그러니까 예, 중약 전에 좌측 부분 보시면은 거짓말을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지가 모른다는 거죠. 그쵸? 약간 좀 소시오패스 아니야, 그치?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자의식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 중약 이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게 되죠. 아, 얘가 지금 많은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 그런 거에 입각해서 행동을 했었던 거구나. 자의식이 뚜렷해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죠.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했다라는 걸입 밖으로 내뱉잖아요. 예, 거기에서 아, 나가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라고 딱 깨닫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다 정답으로 내죠. 29번에 5번. 거짓말이 아, 얘 영국 간다는 거 거짓말이었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29번에 5번.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나. 뭐 충격을 받았다, 뭐 놀랬다, 정서적 반응.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구나. 이걸 입 밖으로 내뱉었구나. 거기서 약간 놀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9번은 답을 5번을 골랐어야 됐고 약간 결이 비슷한 답이죠. 30번에 5번. 마지막에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시인했잖아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어의 그대로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30번의 5번과 29번의 5번은 좀 같은 코드의 답이죠.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파악했었어야 됐다. 이런 어떤 전형적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느낌. 잘 읽었어야 됐는데. 자, 마지막. 고전소설입니다. 많은 등장인물의 관계 파악이 관건이었다. 아, 옛날은요, 이게 앞부분 줄거리 해가지고 그냥 다 쑤셔놔요. 그래서 일단 한바탕 인물 관계도 정리 시간을 갖고 읽었다면 이제는 점진적으로 추가해주니까 중간중간 알아서 인물 관계도를 누적시키고 추가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또 고전소설은 특징이 갈등 구도가 선명하잖아. 여러분, 추가를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악 구도가 있었을 때, 악인, 선인, 조력자가 붙어요. 진짜 이게 원투데이도 아니고, 그치? 천상계의 존재가 꿈에 등장해서 뭔가를 도와준다든지. 약간 우연적이지만 갑자기 어떤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현실계에서 뭔가 도와준다든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근데 악인 쪽에서도 얘들아 이 가담하는 세력이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아 이렇게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 그래서 다자 간의 갈등 구도로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그려낼 수 있다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읽으시고요.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지문 최상단 여백 있잖아. 점진적으로 누적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돼. 근데 이거 꼭 모델링 해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때 인물관계 파악의 관건이었고, 예, 중심 인물 물론이고 주변 인물까지. 워낙 고전소설에는 조력자가 많으니까, 가담자가 많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출제한 거죠, 문제는. 31번의 답은 4번 선지 일단 뭐예요? 그냥 혼자 가려고 하는 자신을 걱정하니까 안심시키는 용도로 아,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면 제가 동생 데려갈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상대가 워낙 빡세기 때문에 동생을 데려가야만 한다. 내 개인적인 감정 빼고 동생이 필요하다. 동생이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내용 파악이죠. 참 우리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죠? 고전소설은 따옴표 안에 대화의 어떤 내용을 사실적으로 체크하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대화의 내용 파악하기. 저는 33번 문제, 아유, 강추. 저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문학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1번 선지 여러분 왜 틀렸어요? 33번 1번 선지. 이게 순서가 뒤집힌 거 보이세요? 왕정유는 관리의 권한을 이용해서 얘를 파면하고 나서 여화를 풀었다? 아니죠. 얘가 파면된 다음에 파면된 건 이전의 일이에요. 그렇죠? 순서가 뒤집힌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관리로 와가지고 왕정윤이 어화를 풀어준 거죠. 순서를 뒤집은 거고요. 2번 선지는 왜 틀려요? 33번 2번 선지. 운수 선생이 예견을 한건 맞아요. 그런데 직접 가서 도와줍니까? 아니죠. 노인을 보내서 지금 도와준 거죠. 그렇죠? 주체 아웃이에요. 우리 고전소설 강의하면서 물론 강기분을 이어서 세기분까지 문제 풀때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 인과 뒤집기, 주체 확인하기 이런 것들. 3, 4번 선지는 가족관계 구성을 좀 정확하게 이해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답은 뭐 도와줬다 5번 하셨으면 됐을 건데 이건 오답 선지들이 좀 깔끔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 제 생각엔 얘가 오답률 1위 문항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은 다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원이 빈틈을 파 아니, 교육청이 빈틈을 파고들었던 건 일단 이거 편가르기도 너무 중요한데 그 안에서 중심 인물과 백업 인물 조력자와 가담자 아 여기까지 나눠서 볼수 있겠느냐 그걸 출제한 겁니다. 이게 유사 기출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뭐 소현성록도 마찬가지고요. 현대 소설이긴 하나 기출 문제니까 써두세요, 여러분. 모레토 미야기라고 있어요. 모레토 미야기의 그 보기 문제 정답을 보면은 모레토 미야기 여러분 1호 학년도 기출 어떤 대목이야?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진짜 핍박받은 노인네들 이야기거든. 응? 그 조마에 섬 사람들 이야기. 근데 건우라는 젊은 애가 중학생인데 그 고통받아온 그 순환을 겪고 온그 노인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서 막 인터뷰도 하고 일기도 쓰고 관심이 많은 애야. 그때 평가원이 뭘 냈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유력자까지 이 핍박 상황에서 저항적 주체가 건우냐? 야, 걔 중학생이라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어떻게 살아? 저항하는 주체들은 그 노인분들이었고. 그거를 관심 있게 바라본 건우는 주변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코드가 똑같은 거예요. 그 갈등의 관계에서 중심에 있는 인물과 그걸 도와주는 주변 인물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평가원의 코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린 겁니다. 얼추 문계에서 읽으면 여기에 경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다 화신이 꾸미고 또는 화신이 뭔가 제안을 받으면 결정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묶음의 네 번째 줄 보시면 화신이 나아가 왈. 이거 사제에 내몰려고 말한 거잖아. 얘가 나서서 싸우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략 이후에 바로 첫 번째 줄 화신의 부탁을 들어서 안시랑을 박대했다. 그럼 화신이 결정하고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 오른쪽에 정몽리얼도 결국 화신한테 보고를 한 다음 그걸 들은 후 화신이 깨달아 계략을 행하고자 한다. 화신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중심인물은 화신이에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5번. 얘네가 주도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얘들은 주변 인물로서 그저 도와주는 거예요. 문학 짧게 강의 때 제가 뭐 얘기했었던 거또 이건 제가 수업 때안 했던 질문이죠. 기출에 있었던 소스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예, 뭐 아무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구석에서 풀다 보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이 정도는 받겠지 했는데, 등급컷 보고 생각보다 좀 격차가 심해서, 나의 평과 나의 느낌을 읊조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짧게 문학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험지를 펴고 집중해서 들었다면 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었어요. 피자도 먹고, 탕후루도 먹고, 야, 탕후루, 통글탕후루 맛있더라, 얘들아. 나도 먹고 왔어, 오늘. 너무 지금 졸려가지고 좀 당분이 좀 필요해가지고 통글탕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또뭐 있을까요? 마라탕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 많이 많이 먹고 내일부터 다시
다시 한번 파이팅 넘치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정 씨쌤한테 턴 넘기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